피코 빼뜨기 뜨는 방법입니다.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는 피코 빼뜨기는 사세코 세코의 경우입니다. 하나, 둘, 세코의 사세코를 만들어 주세요. 그리고 사세코 세코 부분의 아래쪽에 짧은 뜨기 뜬 코가 있는데요. 이렇게 보시면 사세코 하나, 둘, 세 코가 있죠. 그 아래쪽에 이렇게 가로가 되는 선과 약간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선이 있어요. 이 선과 이 선, 여기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감아 올려주면 바늘에 두 줄이 걸려있게 되는데요. 이때 앞코를 뒤로 그대로 빼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피코 빼뜨기가 완성이 됐습니다.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. 우선 중간에는 짧은 뜨기를 두 코 떠보도록 할게요. 다시 피코 빼뜨기를 해보겠습니다. 사세코 하나, 둘, 셋. 세코에 사세코를 뜨고 이렇게 하나, 둘, 세코는 빼고 아래쪽에 있는 가로선과 세로선 여기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감아서 통과시켜주고 두 줄이 되면 앞줄을 뒷줄로 그대로 빼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피코 빼뜨기가 떠졌습니다.